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빵빵한 전기 장치, 상부에는 두 명이 시침할 수 있는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2열의 넓은 레그룸, 1열 시트, 즉 4인승,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머진 황제 차박 4인승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도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머진 황제 차박 4인승 모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와우, 겨울 햇살이 나름 따뜻합니다. 아마도 새 봄에 오려고 하는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온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 영상 담겠습니다. 외장 쪽에 보시는 거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서 출고되는데 외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장 쪽에 우처럼 4인승 황제 차방 모두 영상 담을 건데요, 함께 실내 쪽도 한번 가보시죠. 우선은 1열 쪽, 매번 설명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설명 이어나갑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이고 이렇게 실내 쪽에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도 나오지만 대부분 새들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나오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요. 자, 1열 쪽 측면 쪽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도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립 순정 상태,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아트온만의 자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얼 카본 D컷 핸들, 미끄럽지 않고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며 경쾌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D컷 리얼 카본 핸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동일하죠. 자, 1열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로 바닥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온 로고가 새겨져 있는 라인 매트가 장착됩니다. 자, 1열 쪽 대부분 거의 비슷하죠. 디럭스 리무진 시트,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 모습 차분히 비춰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열이죠. 2열 쪽에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은 평탄함 및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심지어 그레이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누티크 바닥재,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아트온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다 아시죠? 4인승, 즉 평소에는 승차 인원이 4인승으로 되어 있다는 거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1열 쪽 다시 한번 더 비춰보겠는데요. 이렇게 새들 브라운 디럭스 리무진 시트,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리얼 카본 핸들, 라인 매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2열의 승차 모두 현재 제가 앉아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함이 놓여 있는데 함에는 발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각종 수납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온에서는 조만간 이런 함들을 없애고 리어 테이블 하나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는 상하 작동을 하죠. 이렇게 내리면 바깥 모습 볼 수가 있고 닫으면 이렇게 햇빛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합니다. 자, 상부 쪽도 이렇게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전이고요.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차분히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즉 후속과 대화일선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용히 유튜브, 넷플릭스 드라마 등을 볼 수가 있고, 요즘은 실시간 뉴스도 상당히 화질 좋게 나온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운행 할 때는 동승석 승차자 이렇게 같이 시청할 수가 있는 보조 모니터, 그리고
캠핑 시에는 이렇게 후석에서 무시동 상태에서 차분히 영상 즐길 수 있는 모드, 그리고 현재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사이드 쪽에 조명 같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센터 쪽에는 블랙 컬러, 그리고 이렇게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밑으로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실제 한 여름철에는 잠깐이나마 시동을 켜서 에어컨 바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도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아톤에서는 무시동 에어컨 가격 대비 실용성 없다 해서 무시동 히터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상부축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일렬 모습 비추고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나머지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와우, 화질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영상 비추고 후석으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8K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얼마만큼 받아주느냐,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 스마트 DMB 화질과 정말 정말 비교 환영합니다. 화질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8K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간 뉴스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더불어 보조성 모니터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 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서 전동 시트 시연, 그 다음에 전기 장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후속으로 가시죠. 와우,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마크,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0422855-7759는 아투원 본점 전화번호, 2022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살짝 비춰봅니다. 상부 쪽에는 블랙 컬러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고, 현재 캠핑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요번에 새로운 버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종전과는 달리 이 캠핑등의 스위치는 보조 배터리와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켰을 때에도 밤새도록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개방 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어쨌든 캠핑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차박 캠핑 시 야간에 아주 유용하리라 사료가 되고, 시동을 걸었을 때는 당연히 주 배터리에서 전원을 이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유 있는 수납 공간 비춰봅니다. 자,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는 전후 이동이 가능한데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비춰보겠지만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도 넓은 2열의 레그룸을 볼 수가 있고, 상부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인승으로 가면은 사실 카니발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3세대 4세대 카니발의 신의 한 수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자, 일반 전기 장치 올인원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꼼꼼히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 배선의 굵기, 각종 릴레이 등. 자, 일반 손님들은 이렇게 휴즈 박스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장치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싱킹 공간, 사실은 다른 차종에서는 구현하기 힘들죠. 이렇게 락을 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전기 장치 무시동 히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리고 넓은 레그룸 적재 공간 보고 있고, 역시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뒤로 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잡소리 없어야 됩니다. 아트원에서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스위치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즉 10년 이상 사용해도 끄떡 없도록.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넘어왔는데
늘 설명하지만 방석과 등판이 차이가 상당히 집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버튼이죠.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은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 났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되지 않으면은 잠자리 개운하지가 않죠. 더불어 침대 시트의 연장을 위해서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림으로 열선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열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부축도 모니터도 한 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은 늘 설명하지만 전체 침대의 길이는 1750 사이즈가 됩니다. 1750 사이즈에서도 이렇게 앞에는 넓은 레그룸 남아 있고요. 자, 시트의 연장을 위해서는 간단하죠.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준 다음 차분히 옆에 있는 암레스트 쿠션을 옮겨주면은, 암레스트 쿠션을 이렇게 옮겨주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현재 열선이 빵빵하게 두 있고요. 자, 이 상태에 누워서 상부의 모니터를 시청할 수도 있는 모드, 즉 4인승 황제 차방 모드는 이렇게 평소에는 4인승 차, 그리고 주말에는 두 명이 취침하고 더불어 실내에서 간단한 음식 등을 해 드실 수가 있는 모드로서 가장 편리한, 즉 하이루프가 아닌 차량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하이루프가 있으면은 높은 천정고 그리고 개방감이 있어서 훨씬 더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전기장치도 설명해야죠. 전기장치 쪽에 오른쪽에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 번 누르면 닫히고 한 번 누르면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전원 버튼이 되죠. 전원 버튼을 켰을 경우는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 공급 전원,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열선에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더불어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서도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현재 표시되고 있고, 220V 인입 장치, 그리고 220V 출력 장치가 이렇게 양쪽에, 이쪽 오른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인버터 스위치만 올리면은 220V를 사용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은퇴자분들, 물론 황제차방 6인승 모드도 있습니다만은 황제차방 6인승 모드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직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즉 주중에 6명이 승차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거고, 황제차방 4인승 모드는 주중에 4인승이 승차할 수 있고 대부분 2명이 언제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모드입니다. 다시 말해 고생하신 은퇴자분들은 6인승 욕심내지 말고 과감하게 4인승으로 가는 것이 맞다 사료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 빠른 출고로도 보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날씨, 나름 포근한 날씨입니다. 앞으로 새봄이 오면 이렇게 4인승, 6인승 황제차방 모두 인기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즉 줄을 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주 들어와 보시면 선주문 잔여 차량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황제차방 모두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